흔들려서 가발을 걸고 계신 손님을 발견했습니다. 가발입니다. 같으신 분인데 이렇게 아까 벗었을 때 어르신인데 지금은 형님이시네 그냥. 야, 네, 한 가발. 10년 젊어진다 그래요. 아니 근데 저 장면을 전국에 공개하시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. 만들어. 하나님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제가 직접 만들어드렸습니다. 탈모 인구 천만 명 시대, 공장에서 찍어내는 가발들은 불편하고 어색해서요. 많은 분들이 수제 가발을 찾으신다는데요. 머리 두피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하답니다. 오, 이건 잘 그래야 딱 맞잖아요, 그래요. 그 1단계가 바로 이겁니다. 복면을 딱 스타킹을 씌... 아니, 그러시... 아니, 근데... 아니, 저건 은행 갈 때 가는 거 아닙니까, 옛날에? 아, 가발 좀 주문하고... 아유, 어르신 감사합니다, 이렇게. 아유, 죄송합니다. 저걸 씌우고... 그 다음은요, 특수 제작한 도구로 두피를 그대로 랩핑해 주는데요. 이렇게 정확하게 본을 떠야, 그러니까 안 편할 수가 있나요? 이렇게 볼을 뜨니까 정확하게 나오겠네. 예. 브랜드도 해달라면 옵션도 또 해드리고요. 손님의 의견도 적극 반영입니다. 길게 좀 해주시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본을 뜬 후, 베트남의 가발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한땀 완성된다는 가발. 혹시나 먼 미래에 쓸지 몰라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. 어? 괜찮아요. 보세요, 보세요. 가발은 가발이 10년을 젊어보여요. 아, 네. 여러분들요, 홍구시장이 오셔가지고요. 그 옛날에 DJ하던 준이 오빠 뭐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. 네, 캐스트 매우 오지. 사장님도 가발이세요. 서울 풍물시장의 마지막 사용법. 1층 식당가에 수상한 식재료가 있다고 합니다. 딸기 고추장 불고기. 고추장 불고기를 봤는데 딸기가 어디하고? 딸기 고추장 나 처음 봐요, 진짜. 와, 아니 근데 이렇게. 딸기가 이 속에 딸기가 들어갔대요. 믿어지십니까? 시장에도 딸기를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? 아 지금 저희들 고향이 논산인데 논산에 저희들 딸기 농사를 짓거든요. 그냥 고추장은 많이 있잖아요. 직접 농사지은 딸기를 가지고 만들어 보셨다는 딸기 고추장. 진짜 찍어 먹으면요 딸기 향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. 단맛을 내기 위해 넣었대요. 고추장 불고기 1인분 가격은요 단돈 5,000원.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친구끼리 연인끼리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긴 먹을 거리가 다 저렴하네요. 네, 맛도 좋고요.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저렴하게 이렇게 드시는데 어떠세요 기분이요? 기분 좋고요. 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막걸리 소맥을 먹었다는 게 최고죠. 야 이렇게 정이 넘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의 시장 풍물시장으로 많이 오세요. 네 이상 김종호의 서울 풍물시장 사용.